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 강혜경 씨가 오늘 대통령 부부가 썼던 휴대전화기들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라며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최근 쇄신책이라며 휴대전화를 새로 바꾼 바 있는데 강 씨 등 면태균 씨 주변 사람들은 들었다고 하지만 아직 그 실체는 찾지 못한 김건희 여사와 명 씨 사이의 통화 등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 같은 것들이 예전 전화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명 씨가 썼던 전화기들이 어딘가 숨겨져 있을 걸로 보면서도 아직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이자연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는 하나입니다.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1분 명 씨와의 통화입니다. 검찰은 이 통화 직후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통화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녹취는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고 다만 명 씨 전원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서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주변 인물들은 이 녹취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뭐 오빠한테 전화 왔었죠.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오전 10시 17분 명 씨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의원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과 통화했다. 김영선에게 공천 준다 하더라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대화 과정 타임라인을 완성한 뒤 실제 윤 대통령 부부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당시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 등 당사자들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명 씨가 이 기간 동안 사용했던 전화기나 윤 대통령 부부 전화기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전화하고 점심때 오후에 이런 데 문자 받고.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에 대해 명 씨 측은 있다면 민주당에 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남은 건 대통령 부부의 것뿐입니다. 강혜경 씨 측은 대통령 부부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명 씨와 대통령실 등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명태균 씨가 주변 인물들을 국민의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여의도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되도록 알선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명 씨에게 돈 준 걸로 지목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이 실제 임명장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예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14일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누군가의 이력서를 하나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제가 사진하고 그 이력서 프로필 하나 보냈거든요. 네네.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에 보낼 거라고 말합니다. 그거 해갖고 사진 양, 그 이력서 양식대로 만들어서 네. 여의도연구원에 보내야 되니까 네네네. 그거 하나 좀 만들어서 나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주변 인물들을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임명되도록 알선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 대통령실 6급 행정관 조모 씨,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배모 씨 등 6~7명의 이력서를 전달했고 일부는 실제 임명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지상욱 원장에게 말해서 됐다는 취지로 친분과 영향력을 과시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실제 지 원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개인적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기도 했고 오늘 오전에 뭘 보내주기로 했는데 대체 뭐 연락이 없어요. 벌써 며칠 됐는데 보통 뭐 게임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지. 명 씨는 이런 지원장이 자신 덕에 연임에 성공했다고 주변에 말해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연임을 시켰고 그때 한참 뭐 이때가 이준석 당대표였나? 연임됐던 시기가. 이에 대해 여의도연구원은 수사 중인 내용이라 일일이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지원장이 나눈 대화와 주고받은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 산업단지 말고도 경남 지역의 다른 국책 사업에도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녹취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녹취에서 명 씨는 2천억 원짜리 수소 특화단지 사업을 언급하며 대외비 파일을 출력해라, 자료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가져갈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7월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대외비 파일을 출력하라고 지시합니다. 내 메일 알죠? 거기에 들어가면 그 파일이 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프린트해요. 그 다른 사람 보여주지 말고. 2천억 원짜리 대형 사업에 관련된 자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소 그 특화 산업단지 2천억짜리 가져오는 거라서 그거 유출되면 큰일 납니다. 다른 그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서. 거듭 보안을 지시합니다. 프린트만 하고 사무실 누구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이러면 안 돼. 입찰 보는 거 저 하는 거라서, 공고하는 거라서 다른 지자체 알면 난리 납니다. 실제 수소 특화 단지는 전국 여러 시도가 지정받기 위해 경쟁해 왔습니다. 명 씨는 이런 자료를 취임 10여일 된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가져간다고 말합니다. 저번에 그 광역시하고 도 있죠, 다섯 개. 그다음에 500몇 페이지짜리 하나 왔죠. 그거하고 지금 방금 보낸 거 있죠. 이거를 USB에 좀 담아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내일 도지사 갖다 줘야 돼. 석 달 뒤 박 지사는 산업부 장관에게 수소 특화단지 경남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경남도는 이 수소 특화단지를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창원 산업단지 안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JTBC는 박 지사 측에 명 씨와 관련 대화를 나눈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지사 측은 명 씨와 도청지사 집무실에서 만난 기록이 없다고 답했지만 도청 밖에서 따로 만났거나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런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까지 모두 한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민주당은 창원 산단 발표 등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 자리였다고 주장했는데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해산물이 차려진 상위로 10여 명의 사람들이 술잔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 준 것으로 알려진 김한정 씨,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최모 씨도 보입니다. 사진을 공개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김한정 씨의 제주도 별장에서 찍힌 사진이라며 창원 첨단 산업단지 발표와 사진 속 장동아 전 경남도 의원의 창원 산업진흥원장 내정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입의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이 한 사진에 있다. 예. 이 내부의 깊은 네트워크, 또 이권과 그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 속에서 온갖 불법들이 이루어지고. 명 씨 관련 각종 의혹을 폭로해온 강혜경 씨는 명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밀접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 경선 등 여러 선거에서 홍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홍 시장 측근으로부터 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 측근들이 대납을 했던 건이라, 예, 지금 이제 근거 자료라든지 이런 걸 지금 다 갖고 있고 검찰에도 이제 제출이 되어 있고, 아, 이 부분도 이제 조사가 진행될 예정 건이라, 네, 검찰 조사하면서 일단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명태균과 엮으려 온갖 일을 하지만 우리와 연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명 씨를 두어 번 만난 이후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며 염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주도하는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에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한 요청 기한을 넘긴 지 닷새 만입니다.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건 맞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환영하면서도 국민의힘이 프레임 전환으로 진실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 수사 결과가 이미 나왔고 국회 청문회도 거쳤다며 참여에 부정적이었는데 입장을 바꾼 겁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의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상병 이 순직 이 사고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늘 중 법사위, 국방위를 중심으로 한 7명의 국정조사위원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미 최상병 사건을 야당의 정쟁용 의혹 제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에 참여하더라도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할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됩니다. 청문회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당사자들은 오히려 고발을 당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참여 자체는 환영했지만 제보 공작 등 잘못된 프레임 전환으로 오히려 진실 규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잘못된 프레임으로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많이 좀 걱정스럽고요.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의원 7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특위 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이렇게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적극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조만간 고소하겠다고 저희 JTBC에 밝힌 건데 뭘로 고소하겠다는 건지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JTBC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박 전 단장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 전역을 앞두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 정의를 회복시킬 책무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온 박 전 단장의 발언에 고소에 단초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날에 그 방첩 부대장이 사령관과 저에게 사단장을 처벌해야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길래 방첩 부대장의 말을 들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침묵했고 이를 긍정으로 이해한 박 전 단장이 무리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즉 변사 사건만 처리할 수 있는 박 전 단장이 무리하게 순직의 원인 범죄인 형사 사건까지 맡아 자신에게 혐의를 적용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이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겼어도 사단장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게 사령관의 뜻이라고 말했다면서 이건 강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일방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첩부대장의 말과 상관없이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한 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적용을 반대했었다는 겁니다. 아직 과실에 대한 혐의를 명확하게 규명 못했다. 그리고 단순한 지휘 책임 때문에 법적 책임을까지 확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첫째 날은 제가 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인지한 원인 범죄를 즉시 이첩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선 진짜 강요는 누군가의 경로로 정당한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형사 고소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오면서 곧 열릴 국정조사에선 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오늘 날씨 12월이 맞나 싶게 포근했는데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은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엔 도로 위에 얼어붙은 블랙아이스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블랙아이스 때문에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이세현 기자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도로, 차량이 휘청거리더니 미끄러집니다. 그 옆으로 달리던 검은색 차도 부딪혀 멈춰섭니다. 운전자가 내린 사이 다른 충돌이 일어났고 곧바로 다른 차가 또 들이받습니다. 그 뒤로 차량이 잇따라 부딪히면서 1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 밟았을 때는 뭐 그냥 쫙 미끄러지더라고요. 예. 계속 뒤에서 쿵쿵하는 그 저기 추돌하는 소리가. 현장에 일단 아수라장이었고요. 2차 사고, 3차 사고로 인해 파손이 심하고 다친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사고로 3.5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졌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드레일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 아직도 1차선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강원도 원주에서도 43중 추돌 사고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맨 앞에서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는데 뒤따르던 차들이 멈추지 못하고 한 대 뒤엉킨 겁니다. 안성과 원주 사고 모두 도로 위 눈이 녹았다 다시 얼면서 생긴 블랙아이스가 원인이었습니다. 블랙아이스 사고는 지난 5년간 4천 건으로 눈길에서보다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눈길의 4배에 달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내일은 기습 한파가 와 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지는 만큼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눈폭탄에 피해를 입은 지역들 여전히 복구 중입니다. 특히 경기도 안성은 2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컸는데 어찌된 일인지 기상청은 안성에 내린 눈이 다른 곳보다 훨씬 적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보니 오류가 발생해서 측정을 잘못한 거였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눈이 휩쓸고 간 양계장은 폭탄 맞은 듯 찌그러져 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닭들, 눈 녹은 물에 목을 축입니다. 눈이 내린 지 나흘째인데 아직도 다 안 녹았습니다. 눈 때문에 내려앉은 지붕 밑에는 닭 8천 마리가 여전히 끼어 있습니다. 축사 9동이 무너지는 데는 하루도 채 안 걸렸습니다. 두 동만 무너지고 말아라, 살아라, 살아라 했는데 그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옆에 있는 600평 딸기 농장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2주만 있으면 빨갛게 익어 출하됐을 딸기들. 이제 다 자루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딸기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처음이에요, 이런 게. 그런데 기상청이 측정한 이곳 안성 적설량은 20.2cm에 그쳤습니다. 근처에 있는 수원, 용인의 절반 수준입니다. 눈 오는 걸 쭉 지켜본 주민들은 그럴 리가 없다 했습니다. 50cm가 넘는 것 같아. 내가 왜냐면 여기를 찼었거든. 장화 신고 푹푹 빠지니까 들어가지 못했다고. 알고 보니 폭설 첫날인 지난달 27일 기상청의 안성 지역 측정소에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안성 옥산동은 20.2cm에서 공도읍은 3.5cm에서 측정값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기상청은 눈이 다 그치고 나서야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장애 원인이 뭔지를 가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저 눈이 오고 있는 사이에서는 하기 어렵고. 그러는 사이 골든타임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50이라고 했으면 뭐 저기 농장들 말을 하면 옆에다 뭐 더 된다 어쩐다 했는데. 이번 눈으로 안성시가 입은 피해는 3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안성시는 정부에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지만 이미 입은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폭설 속에 쓰러진 나무가 전기줄과 전기시설을 덮치면서 곳곳에서 정전 사태도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개인 소유가 많아서 사고를 막기 위해 미리 관리하기도 어렵고 사고가 난 뒤에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 쌓인 전기줄 위로 나뭇가지들이 뻗어 있습니다. 한국전력 직원들이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에선 아파트 단지 나무가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기시설을 덮쳐 75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소나무와 전기줄이 뒤엉켜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성북구에서도 폭설에 소나무가 전기줄 등을 덮쳐 17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쓰러진 나무들 모두 개인 소유였습니다. 저희 소유가 아니니까 관리 책임은 아파트에 있죠. 개인 수목이 이제 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간장 밖으로 넘어와서 좀 그래요. 한전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한전은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기시설물 주변 식물을 제거할 수 있지만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를 이유로 소유주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긴급한 경우엔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나무 소유주에게 통보할 순 있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법원은 한전이 소유주 동의 없이 나무를 베었다며 천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연재해로 나무가 쓰러져 문제가 생겨도 나무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관리가 부실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런 사정까지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 인정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 측은 이번에 나무가 쓰러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진 않을 예정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AI 교과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학생 맞춤형으로 수학 문제 난이도를 조절해주고 잘못된 영어 발음을 알아서 고쳐주는 식인데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 건지 먼저 이희령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초등 수학 교과서를 살펴봤습니다. A학생은 10개 문항 중 10개를 다 맞았고 B학생은 9개를 틀렸습니다. 그러자 AI가 학생에 따라 다른 난이도의 숙제를 내줍니다. A학생에겐 문제 길이도 길고 어려운 과제를 낸 반면 성취도가 미진한 B학생은 쉬운 연산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맞춤 교육이 실현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어 영어 과목의 경우 학생이 화면에 뜬 문장을 읽으면 음성을 분석한 결과가 나옵니다. 잘못된 억양으로 읽으면 잘못 읽은 부분이 알림음과 함께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사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목표 성취를 매 차시마다 확인할 수 있기에 다음 수업에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등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게임을 하며 배운 내용을 익힐 수도 있고 모르는 개념을 AI 챗봇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AI 디지털 교과서엔 교사가 학생의 모니터를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모니터를 잠그면 수업과 관련 없는 활동은 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AI 교과서는 각 학교의 채택 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수업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그런데 이 AI 교과서를 놓고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력과 이해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건데 AI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성화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이들의 사고력과 이해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 영상들이 대부분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스쳐가는 정보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노출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우려합니다. 가뜩이나 요새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그런데 그 교과서도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 책을 읽을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뭐 눈 건강도 그렇고. 이 때문에 AI 교과서를 거부하자는 국회 국민청원에 6만 명 가까이 동의했고 최근에도 온라인 서명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된 AI 교과서에 대해 교사들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읽는 속도가 좀 떨어지는 현상들이 좀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기입 문제를 좀 풀지 않으려고 하고 일반적인 문제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는. 각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를 쓸지 결정해야 하는데 교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시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 적용을 시켜보고 아까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매뉴얼 같은 걸 제공해야 되는데 바로 적용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 AI 교과서에 동시 접속했을 때 무선 인터넷 망 문제 등으로 접속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게다가 도입 전부터 야당은 교과서가 아닌 참고용 교육자료로 하는 법 개정에 나서 내년에 모든 학교에서 쓸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학생 19명을 특정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학과 총학생회는 잇따라 상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갈등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희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이며 계단이 온통 레커로 쓴 글씨로 뒤덮였습니다. 남녀공학 전환에 학생 의견 반영하라는 대자보가 붙은 대학 본관 출입문은 20일 넘게 잠겨 있습니다. 동덕여대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물 파손과 퇴거 불응 등 혐의로 총학생 회장 등 21명을 고소했습니다. 동덕여대 시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그중 19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할지도 이들을 조사하며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입을 막았는데도 무단으로 학교에 들어와 훼손된 흉상을 청소하겠다고 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동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오시냐 그래. 남녀공학 간다고 해서 학교에다가 아니, 그런 소리 좀. 동덕여대 측은 총학생회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지난달 30일 총학생회가 비민주적인 공학 전환 논의 철회와 사과, 시위 중 출결 인정 등을 요구한 데 대한 답입니다. 대학은 철회 요구 등을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가 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아버지가 숨지고 20대 아들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신고가 들어왔던 걸 바탕으로 방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아파트를 향해 소방차가 줄지어 달려갑니다. 오늘 오전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뭐 폭탄 터지듯이 소리는 그냥 뻐붕 났어요. 그냥 연기가 이래 쭉 나면서 뒤쪽에 까맣게 나왔어요. 불을 끈 아파트 내부는 참혹합니다. 방과 거실, 부엌이 검게 그을리고 녹아내렸습니다. 방 안에 있던 60대 아버지가 숨졌고 20대 아들 2명이 다쳤는데 한 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10여 명도 대피를 하다 연기를 마셨습니다. 복도가 완전 암흑이어서 연기 너무 심하고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들어왔는데 베란다도 연기 차고 다 연기 차고 해가지고 전수송 계속 쏘고 있다가 소방관 아저씨 오셔놓고. 경찰은 방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큰아들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대구 수성구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특히 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주민들이 이웃을 챙기며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창문을 뚫고 나옵니다. 작은 폭발이 여러 번 이어지고 깨진 유리창이 떨어집니다. 검은 연기는 윗집을 다 덮고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뿜어져 나옵니다. 커튼 열었더니 제 연기가 그냥 가득 차 있고 막 잿가루, 큰 잿가루가 막 두두두두 떨어져서 저는 너무 좀 놀란 상황에서 우선 강하지 않고 나와야겠다. 오늘 오전 9시쯤 대구의 25층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베란다에서 곰탕을 끓이고 있었는데 버너 부탄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소방은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의무가 되기 전 지어진 아파트라 인명피해가 클 수 있다는 판단에 임시 영안소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주민들의 대응은 침착했고 이웃을 먼저 챙겼습니다. 1층 분이 저희 그 집 벨을 눌러주셨어요. 나오라고 도와주셔서 나왔습니다. 샤워기 물 틀고 그다음에 소금에 물 적셔가지고 이불 막고 문틈을 휴지로 물 적셔가 막았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가서 산소 마스크 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오늘 오전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공기청정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9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두 달 전에 한 소방 대피 훈련대로 움직였습니다. 평소 보고 배운 안전의식은 위급한 순간 더 빛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 넘기지 말자고 국회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는 지키지 않은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을 단독 감액 처리한 걸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번 감액안에선 검찰과 대통령실 관련 특수활동비가 전액 깎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났습니다. 합의를 위해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예결위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 다시 철회하고 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 증액에 동의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이 깎아놓고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때문에 민생경제에 망했다고 야당 탓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결국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도 예산안 통과를 기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국민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본회의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들의 당당한 명령인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가일비를 감행했던 그 셈이다.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원식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는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이후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에 제때 처리한 건 단 두 번뿐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번에 여야 간 대치가 극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민주당이 전례 없이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영원으로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민주당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행 예산을 보면 내년도 대통령실에 배정될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가 0원입니다. 대통령실 특활비와 특경비가 전액 삭감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용처를 밝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는 특활비 일부를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사용 내역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 등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이외에 대통령실 예비비도 정부 원안의 절반을 깎아 2조 4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상 예비비는 재난재해의 대비용으로 사용해왔다며 국가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통령실 예비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해외 순방이나 관저 이전 등에 전용돼서 쓰인 걸로 알려져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JTBC 하이비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됐습니다. 감사원은 유감이라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가 충실히 조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현장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21g을 대체 누가 관저 공사업체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듣고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아 부실 감사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이성윤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 소추안.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맨날 탄핵하냐?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최 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충실히 조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공사 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분히 조사되어 감사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와 연관이 있는 21g을 누가 관저 공사업체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포렌식을 했으면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당장 나왔을 건데 그걸 안 하셨잖아요.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저희들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경호시설 관련 예산 1억 3천만 원을 썼다는 내용은 감사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최 원장이 국회에 나와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지만 직무에 관해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감사원의 역할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사원 측은 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온 그분, 뭐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네.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정작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두자 국민의힘에서는 내로남불이다. 내 밥그릇 챙기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미 특활비가 많이 삭감이 된 수준이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갑자기 언급된 인물이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100억대 규모였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지금 특정 지역의 광역단체장 하시는 분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이용을 해서 집에 갖다 줬다? 네. 그래서 자체 삭감을 90% 이상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체장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실루엣만 봐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특정 단체장이라고 언급된 사람 홍준표 현 대구시장입니다. 자, 2015년이었죠. 성완종 리스트 당시 수사에 오르자 당시 이 뭉칫돈이 어디서 났나는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그보다 앞서서 2008년이죠.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받았던 특활비 일부를 갖다 썼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자,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 나한테 넘으면 내 돈 아닙니까? 그 집에 갖다 주는 게 무슨 그게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성완종 리스트를 취재했었기 때문에 저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홍 시장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논란이 계속 커지자 입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최근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 때 받은 특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썼지 국회의원 월급인 세비를 갖다가 남아서 가족에 줬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특활비를 유용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비슷한 논란이 나올 때마다 홍준표 시장 사례가 늘 거론이 되는데 바로 최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그 법인카드를 1억 원 넘게 썼다는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죠. 이때도 이 홍준표 시장 사례가 언급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홍준표 특활비 가지고 사생활에 썼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특활비를 아무리 영수증 없는 돈으로 쓸 수 있다 그러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특활비를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홍준표 시장 때문에 국회 특활비가 삭감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 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실 민주당에서도 특활비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특활비 유용의 사례가 있는데요. 과거에 그 홍 시장 시절 비슷한 시기에 신계륜 당시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에 받았던 특활비를 자녀 유학비에 썼다라고 자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렇기 때문에 국회 특활비가 100억대, 60억대 그러다가 2019년에 9억 8천만 원대로 떨어져서 현행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다만 이 액수가 줄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이 액수가 아니라 단 1원이라도 얼마나 투명하게 쓰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점이죠. 네, 그렇겠죠.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김상훈입니다. 김상훈이 누구냐? 국민의힘의 대구 4선 의원으로 현재 정책위의장이고 친한동훈계로 부상하고 있는 의원인데 네. 자, 오늘이었습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지인의 가족 승진청탁을 하는 듯한 그 문자메시지가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문자메시지를 좀 보시면 자,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9월 이후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상훈입니다. 자, 승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자만 놓고 보면 사실상 대놓고 청탁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셈이죠. 예, 자세히 보면 인적사항입니다 하면서 소속 이름 4번 이런 것도 같이 보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이 결과는 좀 승진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오늘 또 주고받은 문자 추가로 포착이 된 문자를 좀 보시면 아, 이건 오늘자 그렇습니다. 공기업의 그 사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지만 자,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추천에 감사드리며 라면서 결과는 좀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김상훈 의원이요. 지난 정권 국정감사 당시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 형부가 어떤 청탁을 했다라고 하면서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이런 사실을 추궁했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방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논란이 일자 오늘 김상훈 위원장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신의 지인의 예비 사위가 능력은 출중한데 그 회사가 인사 로비가 치열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염려했다. 그래서 본인이 불이익을 없게 해달라고 저런 얘기를 전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청탁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네, 당연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요직에 자신의 친인척들을 잇따라 임명하고 있습니다. 큰딸의 시아버지에 이어서 작은딸의 시아버지까지 기용한 건데 정부 인사들이 트럼프 충성파 또 가족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사돈인 마사드 블로스를 아랍 중동 문제 고문에 임명했습니다. 큰딸 이반카의 시아버지 찰스 쿠슈너를 주 프랑스 대사에 임명한 데 이어 작은딸 티파니의 시아버지도 요직에 발탁한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두 딸의 시아버지들을 잇따라 요직에 발탁하면서 가족에게 정치적 역할을 맡기는 트럼프 특유의 인사 스타일이 이해 충돌과 족벌주의 논란을 더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돈들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들도 중책을 맡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선임 고문을 맡은 큰딸 이방카가 있었다면 When my father says that h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he will deliver. 이번 2기 땐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핵심 역할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ou must re-elect my father, Donald J. Trump.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 인선을 놓고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다른 충성파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국장으로 발탁했는데 곧바로 현 백악관에서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Because the FBI director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whims of the tos and fro's of politics. 파텔은 선거 조작과 관련한 대표적인 음모론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We will go out and find the conspirators not just in government but in the media. Yes, we're going to come after the people in the media who lied about American citizens who helped Joe Biden rig presidential elections. 이런 이력 탓에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으로 중도난마한 맥길스 법무장관 지명자 사례처럼 상원 인준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아들을 전격 사면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면권을 쓰지 않겠다더니 약속을 깨고 아들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I am satisfied that I'm not going to do anything. I said I'd abide by the jury decision. And I will do that and I will not pardon him. 차남 헌터를 사면하지 않겠다던 바이든의 확신이 6개월 만에 번복됐습니다. 아버지로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아들이 기소됐다는 건데 그동안 헌터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I've been the target of the unrelenting Trump attack machine shouting, Where's Hunter? Well, here's my answer. I am here. 헌터는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기고 총기를 불법으로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40만 달러 규모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 모두 이달 중순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을 향해 정의의 남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동안 사면을 공언해온 2021년 의회 폭동으로 수감된 자신의 지지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바이든의 사면 결정에 트럼프의 정치화된 정의에 기름을 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지난달 제주 앞바다에서 대형 어선이 침몰하면서 우리 국민 8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족들은 무관심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가족들을 직접 만나 취재했습니다. 폭설 소식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지난달 27일 제주 해안가는 바람이 거셌습니다. 큰 함정 정도만 바다 위 수색이 가능한 날씨. 해안가에서 해경 대원들이 직접 걸어다니며 금성호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실종자분들이 종종 방파제 외측이나 갯바위처럼 숨은 공간에서 발견되기도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집중해서
수색 작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변화무쌍한 제주도 날씨입니다. 아, 이곳은 배가 침몰한 곳과 가까운 한림항 인근인데요. 아, 지금은 강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 그럼에도 20일 넘게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몰한 지 20일째인데 그 20일 동안 얼마나 그 실종자 가족들이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면서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 버릴 정도. 한 남성이 그 바람을 맞으며 바닷가를 걷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다와 바람은 많이 불어도 이 바람이면 그래도 밀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다리는 것 같아요. 예. 지난달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근처에서 침몰한 129톤급 대형 고등어잡이 어선 금성호. 그 배에 타고 있던 조카를 찾고 있는 겁니다. 27명이 타고 있던 배, 사망자 4명.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은 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2명, 총 10명입니다. 우리 애가 또 수영도 잘하고 뭐 다이빙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짓대도 어지간히 지가 튀어나왔으면 살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물하고 같이 이렇게 너무 짓으니까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그물 그거 밑에 다 모여있지 않나. 그물이 감기면 꼼짝을 못 한다 하니까. 배는 수중 90m 아래에 가라앉은 상황. 심해 잠수사들이 수중 수색을 해봤지만 51m까지밖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배를 감싸고 있는 길이 1.2km, 폭 100m에 달하는 고등어잡이 그물이 잠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해역에서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바지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엘리베이터까지 생긴 것이 바로 심해 잠수사를 바다 아래까지 투입시켜주는 자동 이송 장치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바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에어랑의 이 바지선 자체가 피항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언제쯤 될지 혹시 일정이 나오신 게? 일정 모릅니다. 인천, 부산 등 육지에 살던 한국인 선원 8명의 가족들은 벌써 한 달 가까이 낯선 제주 한림항 근처 숙소에서 생활 중입니다. 매일 아침 열리는 가족 대상 브리핑. 이날도 날씨가 문제였습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수중 수색이 안 된다는 거네요, 지금. 네네, 지금 뭐 그 기상에 의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대기실에 모여 실종자 발견 소식을 기다릴 뿐입니다. 실종자 가족 대표를 맡은 김진명 씨는 2005년생, 올해 19살 아들을 기다립니다. 일찌감치 수산업계로 진로를 정하고 고3 실습부터 착실하게 과정을 밟아온 아들. 본인이 먼저 이쪽으로 배를 타겠다고 생각을 하고 진로를 정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배라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닌데. 바다 사고는 수색 과정도 위험하다는 걸 잘 알기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면서도 안전에 유의하라는 당부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잠수사분들도 그렇고 뭐 저희들 가족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제2의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뭐 지양해 주셔서 뭐 하고 말. 가족들은 국민 8명을 포함해 무려 10명이 태평양 먼 바다도 아닌 제주 앞바다에서 실종된 이 상황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8명이면 사람이 적습니까? 시간 흐를수록 우리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진짜 국회에서는 저끼리 싸우는 것만 나오지고. 야간에도 해안가 수색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색 24일째인 지난 1일 바다 날씨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피항했던 바지선이 침몰 지점으로 다시 갔고 심해 잠수사 투입 시점을 살피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사고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느냐.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을 향한 한 실종자 가족의 말입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이 차가워지는 겨울바다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기다림은 더욱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이가영입니다. 스포츠뉴스입니다. 김도영 선수 이런 모습은 처음 보죠. 뉴진스의 한일을 따라하면서 지난 주말 팬들에게 아주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는데요. 김도영의 재발견은 연일 이어지는 시상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김도영이 잠깐 얼굴을 돌렸을 뿐인데 환호가 쏟아집니다. 조용하던 대학교 건물이 시상식과 함께 떠들썩해졌습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이렇게 대단한 선수들이 모인 이 자리에
야구 시즌이 끝나고 김도영은 마치 트로피 수집가가 된 듯합니다. 21살의 나이에 30홈런 30도루에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이뤘고 이제는 모든 야구 시상식의 주인공으로 나섰습니다. 최고의 순간 모두의 축하에 화답하는 소감에 김도영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납니다. 저는 올해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 마냥 기뻐하기보다 야구 선수로서 정점에 선 시간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사람으로서의 행동과 운동선수로서의 행동을 진짜 잘하겠습니다. 기나긴 한 시즌이 끝났지만 김도영의 깜짝 변신은 팬들의 함성을 끌어냅니다. 아이돌 그룹과 함께한 챌린지까지 요즘은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그냥 마냥 행복한 랠리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아 팬들과 만난 자리에선 뉴진스의 한의를 따라한 단발머리에 줄무늬 티셔츠. 이틀간 연습했다는 춤과 노래로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어떻게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목이 아예 나갔습니다. 팬들이, 선수들이, 심지어 은퇴 선수들이 뽑은 최고 선수로 이름을 올린 김도영은 오는 13일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3루수 부문 수상에 도전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12월의 첫 주가 시작됐지만 겨울 날씨라고 하기엔 날이 참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추위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평년보다는 4도, 오늘보다는 8도 정도 낮겠습니다. 모레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긴 해도 아침에는 당분간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고요. 특히 인천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두툼한 겨울 외투를 입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되겠는데요. 다만 내일 밤 사이에는 서쪽 곳곳에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고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인천 영하 4도, 광주와 대구가 2도로 시작하겠고요.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5도 선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당분간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